가장 불행했던 점은 네. 저는 가장 불행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형이 그러고 난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네. 20대 초반 이때가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사실은 안 나왔어요. 제가 네네. 고등학교도 안 나왔고 네.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오기까지 대학을 들어온 게 26살이 들어왔으니까 네. 26살까지 그 기간 동안에 중학교 그때 이후부터 그때까지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돈이 들어오는 세 가지 통로를 시기별로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나이대별로 정리해 주신 거죠? 네. 네. 어떻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로소득을 벌어야 될 때가 있고 네. 사업소득을 벌어야 되고 자본소득을 벌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20, 30, 40 때는 제가 근로소득을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이상은 네. 사업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본이 그쵸. 있어야 자본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경험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껏해야 생계형 창업하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는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곳이 뭐냐면 직장 근로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근로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자본도 좀 모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험이라든가 이걸 체득할 수 있게 그래서 네. 2030 사업 때는 근로소득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40대 지나고 나면 40대 후반부터는 네. 사업도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60이나 50일 넘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네.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리스크 테킹이 네. 아무래도 좀 위축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리스크를 감수하겨서 과감하게 하는 사업에는 잘 못 뛰어들더라고요. 50 넘어서. 그래서 40대 후반 정도에 좀 시작해서 그래서 50대, 60대 중반까지는 네. 사업소득을 해서 보는 게 그때 가장 적합하신 것 같아요. 몸이나 마음이나 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65세까지는 그렇게 해서 사업소득을 벌고 네. 그때부터는 65세 이후에는 네.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야 건물주가 되든지 네. 자본소득을 벌어가면서 네. 자기 삶을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때쯤에 사실은 네. 근로소득을 번다든가 사업소득을 번다 그러면 너무 현실은 가혹한 것 같아요. 그쵸. 노인이 되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모습은 너무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그 책에 이런 네. 얘기를 썼어요. 가난은 청년에게는 고난인데 네. 노인에게는 재난이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기 이전에 자본소득가로 변화를 주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해왔던 거예요. 이런 그런 그 소득의 주기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살아가야지 삶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20대부터 좀 준비해봐라 그런 의미로 네. 얘기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그 직장인들, 작가님 후배들 같은 네. 경우에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타임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쓰고 돈 벌어서 쓰고 그러다가 퇴직하니까 퇴직 이후에 다시 또 딱 벌기 위한 근로자들 그렇죠. 근로소득을 네. 쌓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시간이 누적이 나왔던 것들이 나중에 그걸 네. 가난이라는 걸로 해서 나를 갖다 옥치게 되게 갖게 된 거죠. 불행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작가님 행복하시죠 지금? 뭐 지금 행복합니다. 가장 불행할 때 언제셨어요? 그럼? 가장 불행했던 적은 네. 저는 가장 불행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형이 그러고 난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네. 20대 초반 이때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사실은 안 나왔어요. 제가 네네. 고등학교도 안 나왔고 네.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오기까지 대학을 들어온 게 26살이 들어왔으니까 네. 26살까지 그 기간 동안에 중학교 그때 이후부터 그때까지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에서는 승승장구 하신 건가요? 직장생활하면서 저는 그래도 승승장구 뭐 저 혜택에 다닐 때도 네. 혜택 다닐 때도 저는 계속 진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다만 회사가 부도나는 통에 아,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 직장 생활하면서는 그 안에 있던 분들하고 뭐 직장 상사는 지금도 이제 만날 정도로 저 많이 이끌어줬던 분이고 네. 그래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퇴직하고 네. 제가 그 17에서 26까지 했던 그 비슷한 경험을 그때 다시 했었어요. 퇴직하는 순간에 아 책 나오기 전까지? 네, 책 나오기 전까지 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그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정된 건 책이 나오고서 이제 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이전까지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뭘 해서 살아가지. 그러니까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의 문제는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네. 그 두 시기가 유사하게 제일 고민되고 제일 힘들었고 제일 네. 불행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아요. 그 인생에서 그런 불행을 통해서 뭔가 네. 알게 됐던 거라든지 뭐 깨달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때 이제 퇴직을 딱 했던 그 순간에 네. 그때 그 순간에 네.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때 힘들었던 불행이 네 가지예요. 퇴직을 당하니까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네. 또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암이 되니까 질병이라는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네. 인간관계의 죽음이 고독을 다 맞이하는 느낌. 네. 그리고 일단 새로운 소득을 갖다 창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소득의 이제 크레바스가 네. 퇴직한 이후에 이제 그것까지 기간이잖아요. 네. 이런 소득의 크레바스에 있으니까 소득이 끊겼다는 가난에 대한 있는 걸 갖다 써간다는 불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딱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50 이후에 딱 오면서 불행은 이렇게 네.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래서 네. 이 불행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두고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쉽게 말해 인생의 크레바스에 빠져서 거기나 헤어나지 못하고 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따지고 보니까 네. 와이프가 재테크 잘해가지고 네. 가난의 크레바스에서 쉽게 벗어날 그쵸. 수 있게 그걸 해놨고 네.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산책하는 걸 통해가지고 네. 육체적 크레바스에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아내도 항암치료 이제 다 끝나서 네. 저하고 이제 같이 아침마다 산책하니까 네. 건강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한번 암에 빠졌다가도 오히려 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까 더 충실하게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아침 산책하고 난 다음에 네. 지금도 아마 맨발 걷기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네.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도 요즘은 이제 인간관계를 넓게 하려고 하지 않고 좁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가장 친한 게 저는 와이프하고 저예요. 오. 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접하는 친구 같은 그 친구들하고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제가 뭐 맛있는 거 사기도 하고 그 친구 사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좁고 깊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보독이라는 것들이 불행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산책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새들이 그냥 지저귀는 그 지저귀는 소리도 좋고 네. 살랑살랑 네. 바람 부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나뭇잎의 색깔이 막 좀 더 짙어져가는 네. 모습들 보이고 또 아침마다 산책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하고 이렇게 눈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들도 그게 행복이다는 생각이 하게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이 요즘 이제 생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만났던 불행 덕분에 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그 행복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행복하고 성공은 다른 거죠? 행복하고 성공은 다름이겠죠. 성공은 뭐 어느 지위가 높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그런 부자가 된다는 거지. 네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행복은 돈으로 빌어진 그릇을 하지만 네. 불행은 돈으로 빚어진 그릇이 맞다. 제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네.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근데 네. 돈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네. 사람을 갖다 불행하게 빠뜨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